안녕하세요. 삽채빌란이라고 합니다. 행인도부라는 중국식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걸 처음 접한 건 용과 같이 세븐이에요. 세상 살벌한 야쿠자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재 게임. 그런데 여기 원신에도 나온다고 해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더 궁금해져서 한번 해먹어 볼게요. 아주 부드러운 우유 젤리. 막 양갱처럼 너무 탱글탱글거리는 거 말고 이 게임 내 그림처럼 형태만 유지될 정도로만 탱탱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천 가루 동양 젤라틴 이거를 최소한만 넣어가지고 만들었더니 반은 젤리, 반은 우유. 거의 씹는 노력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요. 이게 믹서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몬드를 갈았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입자가 그대로 남아버렸는데 뭐 더 곱게 갈려가지고 우유랑 아몬드가 거의 물안일체가 됐더라면 더더욱 고소하고 맛있었겠지만 시럽 많이 안 묻은 부분 먹으면 우유랑 아몬드에서 나오는 은은한 고소함이 좋고요. 그리고 이 시럽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. 이 행인 부분은 이 오스만투스 시럽이라는 거랑 먹어야 국물이라 그래서 목선암무라고 하는 녀석의 꽃으로 만든 시럽인데 그 꽃의 다른 이름이 만리향이래요. 만리까지 꽃향이 퍼진다는 엄청난 전설의 꽃인데 그래서 시럽 단독으로만 냄새를 맡아도 엄청 향긋해요. 거의 향수 직전까지 향이 나가지고 이 행인두부 만들어보기 전에 커피에도 넣어먹어보고 홍차에도 넣어먹어봤는데 솔직히 커피향도 엄청 강하고 얘도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솔직히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. 와 근데 행인두부는 얘 자체가 얌전해서 그런지 오스만투스 시럽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이 시럽이 얘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아. 꽃향은 코로만 맡아야지 뭐 먹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뭐 얘랑은 너무 잘 어울리네. 아 이걸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될까. 사과향 3대 화이트머스크 향 1? 되게 많이 상큼해진 화이트머스크 향이 고소한 물젤리에서 난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드는 건 보시다시피 두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럼 행인은 뭐냐면 살구씨래요. 원래 아주 클래식한 행인 두부는 아몬드 말고 살구씨를 불려서 갈아가지고 만드는 게 맞는데 뭐 일단 구하기도 약간 힘들고 그 과일씨 약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무서워가지고 그냥 맛이 비슷한 아몬드로 했는데
원래는 살구씨라는 거. 와, 시럽이 조금 구하기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만드는데 이제 5분도 안 걸린 행인 부부. 마무리할게요. 안녕.